안녕하세요, 여행수첩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어떤 정보냐면 320 암페어짜리 인산철 배터리가 아주 싸게 나왔어요. 제가 전에 280짜리가 7만 원대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수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저는 물품을 지금 주문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했고, 지금 오늘 또 발견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떴어요. 제가 보면 제 동영상에 링크를 걸어놨거든요. 본문 내용에도 걸어놨거든요. 뭐냐면, 본문을 보시면, 지금 여기 있어요. 12V, 요 화면 좀 키워볼게요. 이게 화면이 키워지나? 아, 키워지네요.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있죠. 12V 320A짜리 대용량이고, 4개는 한 14만원대예요. 근데 8개를 사면 2개 제작을 할 수가 있죠. 19만 원대에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무료 배송. 도착 날짜는 3월 3일이고요. 뭐 그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언제 잘릴지, 언제 금액이 변할지는 몰라요.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나 저 캠핑카,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거 대용량 이런 거 사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파워뱅크가 필요한데 배터리가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이거 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무게가 한 20kg 정도 예상이 돼요. 그리고 링크는 여기 있거든요. 대용량 필요하신 선생님들 참조하시고, 요거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가시면 이렇게 떠요. 지금 뜨고 있죠. 금액이 9만 원에서 46만 8천 원까지. 자, 쿠폰, 할인 쿠폰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쿠폰을 받으면 더 싸게 구입이 가능해요. 여기 있죠. 10만 원 이상 주문 시 3천, 4천 원 정도 할인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해야겠네요. 수도 쿠폰 4천 원짜리 요거를 하시면 될것 같고, 10만 원 이상이니까요. 자, 두 개를 구입하면 9만 원이고요. 네 개를 구입하면 14만 4천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수도 할인 받으면 한 14만 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8개를 사면 이거 19만 4,500원 정도? 그렇게 돼요. 요 밑에 무료 배송에서 3월 3일 돼 있죠? 그 다음에 16개를 사면 더 싸요. 더 싸요. 이게 4개가 나오는 분량이거든요. 4개? 16개면 인산철 배터리 12V 운영 가능한 인산철 배터리가 4개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나누기를 하면 약한 개당, 그러니까 배터리 팩한 개당 4개죠. 한 8만 원 정도 안 치겠죠. 그다음에 32개를 사 버리면 이게 몇 개냐면 8개 나오는 배터리 팩이에요. 근데 요런 걸 갖다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런 걸 갖다가 36개를 사면 8개 분량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더 싸요. 아, 5만 원, 6만 원 정도 하네. 6만 원 정도. 6848이니까. 32개 셀을 32개를 사면 8개의 팩이 나오니까 한 6만 원 정도.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판매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거 4개 셀 요것도 싸요. 지금 14만 원에 이게 무료 배송이고, 택배비가 이게 무겁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료 배송이에요. 기간은 좀 길어요. 3월 3일. 3월 3일에 써서 뭐 봄에 4월 달 정도까지, 뭐 3월 달에 받아서 3월 달 완료해서 4월 달부터 캠핑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8개를 사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8개를 사서 뭐 하나 만들어서 선물 드리고 하나는 내하고 배터리 팩 10만 원도 안 하죠. 한 9만 5천 원도 안할것 같은데, 이거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 진짠지 아닌지는 봐야겠지만, 받아봐야겠지만, 그런데 이런 알리에서 파는 것들은 제가 이때까지 사기나 뭐 이런 거 당한 적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요, 알리를. 그런데, 금액이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 맞고요. 새로운 뭐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12V도 되고, 24V도 되고, 32V도 되고, 48V도 되고, 그래요. 막 연결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그렇고,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좋아요, 여기 뭐, 21명이 벌써 눌렀죠. 저도 좋아요 눌렀어요. 누르고, 75일 구매자 보호, 결제 금액 환불 보증. 알리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뭐볼수 있는 거예요. 모델 3.2V 320A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버티어 알루미늄, 장력 지명 3.2V 용량 320Ah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충전 같은 경우는 2.5V, 그러니까 우리가 12V 10A 정도로 일반적인 인산철 배터리로 충전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얘가 일시예요.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최대 뭐 그런 피크를 내는 그런 배터리는 아니에요. 그냥 흔하게 쓰는 우리 12V나 이런 약한 아이들 쓸 때, 캠핑할 때쓸때 이렇게 쓸수 있는 일반적인 형태고요. 그리고 충전 장력은 3.65V, 일반적인 인산철 배터리 충전하는 전원 배터리 충전하는 충전기로 이렇게 충전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 있죠. 71에 207에 174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207하고 227은 뭐냐면, 여기 나사 튀어나온 부분, 요 차이 같아요. 여기에 2cm, 20mm 정도 튀어나와 있다는 그거 같아요. 사이즈는 여기 있고요.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또 되어 있죠. 71에 71이 요 두께예요. 두께. 그 다음에 폭. 173. 그 다음에 높이 202. 그쵸? 밀리미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아, 이 가로폭이 더 넓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요런 부스바도 이거 따로 살려면 한 10,000원씩 이렇게 줘야 돼요. 근데 부스바도 이렇게 다 오는 것 같아요. 부스바 따로 살 필요 없고, 부스바 살려면 이런 치수 같은 거, 구멍 치수 같은 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치수라든지 이 간격, 부스바끼리, 인산철 한 팩끼리 연결하는 이 간격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주문했던 거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품 인증서 여기 정확하게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검은 게 플러스, 흰색이 마이너스예요. 보시면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배터리 팩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 부스바는 뭐냐면, 길이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부스바예요.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아마 포장돼서 배송이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우리 요거 연결하는 방식이죠. 이런 형태로 연결해서 제가 전에 설명했던 인산철 배터리 연결 방법, 그거 보시고 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예요. BMS 용량은 어느 정도 할 거냐. BMS 용량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4S 200A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200A면 와트수로 따지면 큰 용량을 돌리려고 하시면 더 높은 걸 써야 돼요. 뭐 300A짜리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형태라면 제가 봤을 때는 200A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200A면 보자. 아, 2400W네. 2400W.
2400W를 견딜 수 있네요. 그러면 200A 정도면 어느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00A 하면 2400W까지 견디는데 일반적으로 한 80% 잡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1800에서 한 2000W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BMS 같은 경우에는 200A짜리에서 300A짜리 달면 될 것 같고, 근데 배터리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격은 진짜 싸요. 진짜 이런 거 살려면 아마도 320A짜리 같은 거 한 4-50만 원 기본 줘야 될 거예요. 싸게 찾아도 4-50만 원이고 보통은 한 6-70 이렇게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냥 공개해 버릴게요. 제가 뭐 이거 뭐 판매자하고 뭐 연결된 것도 없지만 너무 싸서 이렇게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제 물품 구매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사라 했는데 뭐 여행수첩이 추천했는데 이거 샀는데 뭐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매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되고, 저도 얼마 전에 싼 거 하나 찾아가지고 저도 하나 주문했어요. 큰 걸로.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제가 좋은 정보 드릴 만큼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들 만들어서 도움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여행수첩 많이 홍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